안녕하세요. 서순진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면서 문화와 문화 사이에 많이 친화가 되는 동화 현상도 있지만 갈등도 있지요. 오늘 제가 가져온 제목이 풍습. 그런데 여기 풍습 중에서도 미국의 원주민이었던 그 아메리칸 인디언하고 백인 사이의 그 갈등의 하나의 그 에피소드. 이거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러면 올드 타슬이라고 하는 그 인디안의 어록 속으로 우리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여기 이 사진인데요. 올드 타슬, 미국의 체로키라고 하는 그 인디안의 추장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 볼게요. You say, 이때 you는 백인이에요. 백인 당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Why do not the Indians till the ground? Till 하면은 땅을 갈다. 아니 왜 그 인디안들은 땅을 갈지를 않고 and live as we do 우리 백인처럼 살지 않을까?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May we not ask with equal propriety? Propriety 밑에 단어 보시면요. 적절성, 예의범절. 그렇다면 우리 인디안들도 똑같은 예의범절 깎듯이 차려서 당신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될까요? Why do not the white people hunt? 왜 그 백인들은 사냥을 안 하고 and live as we do 우리처럼 살지 않을까? 이렇게 말이죠. 네, 이런 반문을 했어요. 자, 우리 조금 단어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Till the ground. Propriety. 여기서 D하고 점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 올드 타슬이 언제 태어났는지의 그 기록이 없나 봐요. died 사망한 연도만 나왔어요. Treaty 조약 협정이고요. Commissioner 종종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지방 행정관 책임자 이 박스를 보면 The Cherokee Chief mentioned this. 체로키 추장이 이런 말을 mention 언급했다. During a treaty meeting, 그 협정 그 회의 때 with U.S. commissioners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커미셔너라고 하면은 바로 백인들 그 행정관이겠죠. 이 사람들하고 in July 1777 미국이 독립한 게 1776년 그러니까 1년 뒤 7월 달에 그 미국 측하고 이 추장이 협약을 했군요. 이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 넘기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 곱씹어 볼까요? 네,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거는 그렇죠. 미국의 원주민 체로키 인디안들이 이 텐트에서 이렇게 한 가족으로 산다. 이 아래에 있는 거는 그 미 행정관하고 인디안하고의 조약 체결하는 모습. 자,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한글하고 좀 짝을 맞출게요. 당신들은 말하지요. You say 이렇게 연속일 때 칸마 있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왜 인디언들은 우리처럼 땅을 갈며 살지 않는가? Why 하면서 인디언들은 the Indians 이게 주어겠죠? 하지 않고 이거를 don't do not the Indians till the ground 땅을 갈며 and live as we do 우리처럼 여기서 말하는 as는 백인처럼 살지 않는가? 이렇게 당신네들은 말을 하지요. 우리도 똑같이 깍듯하게 제가 핑크색으로 한 거 with equal propriety 똑같이 깍듯하게 may we not ask 우리도 물으면 안 되겠소? May we not ask with equal propriety? Why not the white people hunt? 백인들은 왜 사냥하며 우리처럼 살지 않는가? 라고 and live as we do. 이렇게 여기서의 그 포인트는 제가 여기 노란 박스를 했는데요. Why don't you live as I do? 너 왜 나처럼 안 살아?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니면 국제 결혼에 아니면은 어느 회사에서의 그 조직 생활 속에서 상하 관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Why don't you live as I do? 너 왜 나처럼 안 사니? 이런 말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니까요. 이런 메시지 생활에 적절하게 필요할 때
한번 써먹으시면 굉장히 그 메시지가 임팩트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록 가지고 올게요.